신사주 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좀 달리해서 부동산의 시대가 가고 불의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불의 시대가 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풍수적인 개념에서 또 주역의 8개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뭐, 다시 한번 재시청하면서 천천히 들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도 상담할 때라든지 아니면 풍수 상담할 때, 사주 상담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부동산을 사라,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세상의 이치와 기운 모든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지금 2020년까지 근 6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으며 또 땅의 지기는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뭐 누구나 다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 제가 그 풍수지리에 관계되는 또 주역의 8개를 이용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상은 계속 돌고 돌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 그것만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텐데요.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뭐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 것이고 또 부동산 소유 안한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럴 텐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하고 이 풍수하고는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뭐 경제성을 따지는 거 위주로 한다고 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고 풍수는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집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의 기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륜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풍수는 약간 기륜의 개념이지 경제성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 좋은 집을 보면 또 대체로 집도 굉장히 비싸다든지 아니면 풍수 좋은 땅은 뭐 주인이 안 내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두 가지는 부동산과 풍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풍수 미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수라는 건 역사가 무려 2000년이 넘었고요. 우리나라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 그 유명한 뭐 당나라 유학까지 갔다 온 신라의 최고의 유학자죠. 그분도 실제로 풍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그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성국사,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의 고승이죠. 우리나라 뭐 산지, 유명한 산지의 사찰은 다 그분이 점지를 해줬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놓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릉이라든지 아니면 부자들, 고관 대작들 집들 보면 거의 다 풍수를 따졌고요. 심지어 현대에 들어와서도 재벌이라든지 대기업, 재벌이나 대기업, 이런 쪽에서도 사옥이라든지 집 같은 거 회장집 선택할 때도 풍수의 기운을 다 따져서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면 부동산의 시대는 가고 제가 말씀드린 불의 시대가 오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주역의 8개를 혹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역의 8개를 가지고 사실 24방위의 기운을 따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면 사방 팔방에서 동서남북을 해서 또뭐 북동쪽 아니면 북서쪽 또 남동쪽 남서쪽 이게 합쳐지면 팔방이 되는데 실제로 풍수에서는 24방향이를 따집니다. 풍수는 24방이다. 그래서 한개 방위에 15도씩 이게 형성이 돼서 한 바퀴에 방위가 도는데 360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24방위를 다 알려고 하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무슨 뭐 24방위를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방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8방위라서 8개의 방위 중심으로 해서 주역의 개 8개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올지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마방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아주 오래전 하나라 상나라 하은주라 그러죠. 뭐 은나라라기도 하고 상나라라기도 하는데 뭐 중국의 고대 국가라고 얘기도 있고 아니다 우리 동이중계 국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그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도 낙서에 보면 주역의 8개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9개의 방위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문둔갑이라든지 구성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풍수 중에서 현공풍수에서는 이 구성학에 비성반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가운데 중궁에 오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6, 7, 8, 9, 1, 2, 3, 4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가운데는 중앙으로서 또뭐 하늘의 기운이라고도 하고 뭐 땅의 직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모든 비성반이 출발을 했을 때는 가운데 오궁을 중심으로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역의 개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 비성반의 구궁도를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또 대각선 방향으로 해도 모두 더하면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5. 15가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24방위에도 이 15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세분화하면 5도씩 해가지고서 또 달라지고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구성표를 보면 여기에 따라서 이게 주역의 8개 방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은 북쪽을 나타내고요. 이 구는 여기는 남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간지로 따지면 여기는 자방이 되고요. 여기는 오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이 적혀 있는 데는 여기는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쪽이 되고 이쪽 7은 반대로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방위를 따진다고 하면 이쪽은 아래쪽은 북쪽이고 위쪽은 남쪽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볼때 위쪽이 북쪽인데 왜 여기서는 북쪽을 아래로 보냐? 이거는 옛날에 그 임금들이나 뭐 군자는 위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바라본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저 남쪽을 바라보는 향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이쪽을 북쪽으로 놓든 이쪽을 남쪽으로 놓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방위가 결정되어 있느냐 이게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일이라는 것은 방위를 따질 때 북쪽을 나타내고 자방위라고 했는데 주역의 개는 감계입니다. 감계. 감자는 좀 구덩이 감자인데 자, 글씨가 가끔씩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 칠판을 몇번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는데, 여기에 조명 문제인지 아니면 천장이 등 때문에 그런지 계속 얼비쳐가지고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컴퓨터로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확대시켜서 본다고 하면 잘 보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은 감방이라 그랬고, 8은 간방입니다. 그리고 3은 동쪽은 진방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아 이렇구나 방위가 이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는 손방이고 9는 니방입니다. 그리고 2는 곤방이고요. 7은 태방입니다.
그리고 육은 건방.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위도 중요하지만 이 방위 개념보다는 풍수의 기운이 어떻게 바뀌길래 제가 부동산의 시대가 가고 불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자 보시면 일단 북쪽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겠죠. 그럼 24시간이 돌아서 24방위가 나오는데, 자, 지금은 현재 여기 팔자가 써 있는 이 팔자에 보면 간이라고 적혔는데 현재는 팔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제가 60년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1964년부터 1983년까지는 유군이었습니다. 유군. 유군은 여기에 뭐가 있죠? 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군의 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는 칠운입니다. 칠운의 태방입니다. 태방. 그리고 2004년부터 2000 23년까지는 파운이었고요. 그리고 간방입니다. 간방. 그리고 2024년부터 2043년까지는 구운으로서 앞으로 오게 되겠죠. 니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역에는 각 방위별로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기 건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나타내지만 꼭 하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집으로서는 아버지, 가장, 그리고 회사로서는 뭐 사장님, 회장님, 나라로 따지면 임금이나 대통령, 권위, 힘, 권력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간방 같은 경우는 주역계로에서 이제 막내 아들을 나타내는데, 막내 아들을 나타내지만 이게 산간자입니다. 산. 그래서 실제로 산도 나타내지만 또 구성하기에서는 부동산도 나타냅니다.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64년부터 83년까지 여기가 군사정부 시절에 다른 말로 뭐 개발 독재라고 하는데,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 독재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권위주의 시대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초입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권위주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아니면 뭐 일부 장관, 총리 또그 밑에 있는 여러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기업, 그리고 밑으로는 뭐 노동자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국가 개발, 국가 재건 시대, 국가 재건, 국가 개발 시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주역에서 이 건방은 힘과 권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량이 집중이 돼서 국가 주도형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라든지 회사에서 상사, 사장님,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 권위가 엄청나게 셌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유군입니다. 유군. 그러다가 1984년부터 2003년까지 1987년 60 항쟁을 통해서 헌법도 바뀌게 되고 이제 민주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제로 이때부터 칠운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실 아까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 태라는 것은 기쁠 태자인데, 주역에서. 이거는 기쁨과 쾌락과 유희, 그리고 소녀, 막내딸,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룸사롱 잘 아시죠? 룸사롱 뭐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룸사롱과 술 그리고 유희 쾌락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유흥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남 룸사롱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각 지역별로 룸사롱서부터 술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고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 여성들의 여성 가수. 뭐잘 아시겠지만 소녀시대 전에 보면 SES라든지 아니면 또 여자 가수들이 굉장히 집단으로 나오면서 이때부터 해갖고 7운에는 뭐 환락이라까지 뭐 하지만 문화가 굉장히 대중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84년부터 2003년까지는 술집 한다든지 다방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미사리 뭐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도 많았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거의 놀이문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쪽으로 갔었죠. 그러다가 2004년, 2023년 현재 지금 23년 안에 있는데 8운에 오면 8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동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동북 간인방 쪽을 나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뭐냐면 아웃도어 해가지고 옷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으로 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웃도어 K2 뭐 아시죠? 뭐 노스페이스 뭐 제가 지금 뭐 그런 거 상표 그런 거를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8운에 와서는 산으로 등산이 붐을 이뤄가지고 웬만한 아웃도어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하루에 뭐몇 억씩 올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많이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부동산을 나타낸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해가지고 2004년도니까 노무현 정부죠. 2004년이니까 노무현 정부 이때부터 전국을 국토를 균형 발전시킨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산으로 들로 아웃도어 해가지고 등산 붐이 일어나고 골프 또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동산 쪽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다가 지금 2020년, 21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20년, 21년 지금 문재인 정부죠. 이 문재인 정부 와서 부동산이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꼭지에 와 있습니다. 즉, 이 8운 시작 초입 노무현 정부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 22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죠.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는 이 무렵까지 해서 거의 부동산이 꼭지에 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이거는 땅이 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땅의 운기가 변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6운 건방부터 그리고 7운 태방 이쪽은 서쪽을 나타내는데 서쪽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천 영종도가 개발해서 신공항이 들어섰죠. 실제로 서부권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8운에 와서 또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경기도 평택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섰는데 평택이 8운터입니다. 동북쪽에 고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운산이 있고요. 또 남서쪽에는 아산만, 당진항이 있습니다. 평택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기를 받아서 평택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동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동북 쪽에서 남서 쪽을 바라보는 남서 쪽이 강이나 하천이 있는 지역이 왕기를 받아서 대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9운 2024년부터 43년까지 이 미는 뭐냐면 정신문화,
그리고 전기, 전자, 컴퓨터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 글씨가 이쪽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칠판을 좀 넓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냥 안 보이시면 제 말씀을,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 9 후에는 세상이 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앞으로 유망 산업은 불과 관계된, 왜? 이 리라는 것은 아까 남쪽을 나타낸다 그랬고, 화의 기운입니다. 이 북쪽은 수의 기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은 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얘기를 한 거죠. 이 주역의 원리와 팔계 원리, 그리고 풍수에 관계된 이 구운이 변하는 그 이유, 구운이 왜 이렇게 20년마다 변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놓은 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했으니까 제 영상을 한번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정신, 문화, 전기, 전자, 컴퓨터, 그리고 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택배, 어쨌든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업,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5G라든지 인공지능 AI, 그리고 앞으로는 5G가 아니라 10G, 10G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정신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든지 아니면 외로워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나 컨설팅, 사주, 역학, 풍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쪽에 역학 쪽에 관심을 갖고 동양 철학에도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흐름이 지금 유튜브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사주라든지 풍수라든지 역학에 관계된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이라 그래서 거의 다 배달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60년 동안 변화온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또 패러다임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물론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동산, 파론이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꺾이게 됩니다. 그게 이 자연의 지기, 땅의 지기, 하늘의 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자체가 거의 꼭지에 와 있습니다. 꼭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실제로 일본만 봐도 지금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냥 뭐 주장, 막연하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또 경제, 경기 상황의 흐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세상이 그런 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집이나 뭐 부동산도 사실 부동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집이나 아파트 뭐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땅에다 투자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식량난이라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구운에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시대 여러 그 시대의 구운 때 보면 기아라는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식량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운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식량 문제로 굶어 죽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한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서 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쪽에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 전자, 컴퓨터, 인공지능, 태양광, 신재생의 에너지,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기후변화에 관계된 뭐 땅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밭, 임야도 뭐 나름대로 괜찮겠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아파트라든지 일반 부동산보다는 근데 사실을 제가 논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 지금 8원에는 부동산 완기 받아서 거의 이제 8원 가지고 끝나간다는데 무슨 뭐또 부동산 얘기 논 얘기를 하느냐. 논은 약간 예외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삼아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동산의 시대가 가고 불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물론 뭐100%다 맞는다 이 말씀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흘러왔던 지금 6운서부터 7운, 8운, 9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60년 동안 변화했던 운기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주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